아, 네, 반갑습니다. 우리 나연구소 공저 4편 우리는 1인 기업가다. 우리 출판 기념이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1인 기업가다는 우리 16명의 1인 기업가 우리 대표님들이 공동으로 쓰신 책이고요. 우리들이 어떤 나만의 1인 기업이라는 사업을 하게 된 계기, 뭐 사업을 하는 방식, 뭐 사업의 애환, 장점, 비전 등 이런 것들을 잘 진솔하게 담았고요. 저희처럼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도움을 위해서 기획하고 출판을 했습니다. 책이 지난주에 이제 출판이 도착을 했고요. 이제 오늘 온라인상에서 유통이 시작되었네요. 오늘 우리 작가님들의 자기소개를 들어보고 책 내용, 소감을 들어보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우리 또 창동의 우리 명가수 우리 초대 가수를 모셨는데요. 우리 윤지훈 스타 강사님하고 오늘 또 우리 같이 오신 분은 우리 진짜 노래 선생님이시죠. 예, 한번 두 분의 공연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스타 강사 윤지연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환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저 말고 예, 이렇게 초대 가수를 모셔봤습니다. 도봉구 창동에 노래 강사로 계시고요. 전경희 노래 강사님께서 먼저 문을 열어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또 먼저 보는 반갑습니다. 사람하고도 만나뵈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미운 사랑 아시죠? 미운 네, 사랑 한번 미운 사랑. 불러드릴게요. 네.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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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잘한다. 소리가 잘안 들렸어, 지금. 소리 잘안 들렸어. 소리 잘안 들려요. 소리 잘안 들려요. 신나긴 신나는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 잘안 들려.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려. 아, 저거 못 따라하는데. 윤 대표님, 소리 잘안 들려요. 소리 작아. 두 분만 신났네. 맛있나? 우리 말이 안 돼, 안 들리시나 봐. 미워졌다고. 소리가 왜 갑자기 안 들려, 정말? 좀 작게 들려, 작게. 일단 시작을 우리 공저자들끼리 한다고 해가지고 앞서 해양경찰옷 벗고 이걸로 변신했어요. 예뻐요, 멋있어요.
이 분위기 어떡할 거야?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먼저 터져 터져 빠지세요. 안 들린다고? 소리가 안 들려요. 이거고 저거고 안 들린다고. 혼자 신났네. 자연주의. 났어. 윤 대표님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려. 윤 대표님. 윤지원 대표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 소리 안 들린다고.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 혼자 신났어. 혼자 신났어. 아저씨. 나 삐질 거야. 안 들려. 안 들려. 어, 안 들려. 어. 제가 아니, 나중에 저기 제가 나중에 창동 직접 갈 테니까 일단은 응. 들은 걸로 칠게요. 왜냐하면 아니 한 곡 더 남았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요. 한 곡 더 듣기 전에 윤지원 우리 강사님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스마토리 오기를 중간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정식으로 신청하신 분이 저기 최송실 우리 최세연 강사님인데. 최승현 강사님은 정식으로 가고 윤지원 강사님은 제가 외전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제가 MBC에서 2시에 진행하는 그 뉴스 외전의 그 권순표 기자처럼 꾸미고 창동으로 직접 가려고요. 네, 네, 네 잠깐만요. 윤지원 대표님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어, 안 들려. 아까는 들렸는데? 그러게요. 안 들려, 안 들려, 아예 안 들리네? 왜 그러지? 뭐 나갔다가 들어와 보실래요, 나갔다가? 응, 잠깐 나갔다가, 응. 네. 아, 우리 안경 쓰신 우리 김성래 작가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누군가 있네요. 네, 아, 지하철이세요? 어. 버스 정류장 같은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김성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들어보니까 안녕하세요. 옛날에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었던 그 선수 생각나는데. 지금 집으로 이동 중이라 아마 네. 네, 듣기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마이크 다시 켜겠습니다. 집까지 얼마나 네. 걸리세요? 한 20분은 좀... 더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아, 네. 목소리가 마지막 시간에 발표 한번 하세요. 김성래 작가님 목소리가 네. 완전 어머 성우세요?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시고 우리 백향기 원장님 아드님이세요. 백향기 원장님. 아, 아 어머 향기 원장님 아드님이세요? 네, 그, 우리 엄마랑 그 이름 목소리만 들리던. 네. 어머. 백한기 원장님 아드님이십니다. 낯이 익더라. 예. 저 듣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아, 그렇죠.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교회 안 다니는 거 왜 듣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아,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듣죠. 아, 목소리 때문에. 역시 나는 목소리 좋아야 되는군요.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에. 듣게 돼요, 자꾸. 구독자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 뭐지? 어, 구독 눌렀어요. 구독. 어, 구독자 좋아요. 되게 많던데. 그죠? 우리 김성래 작가님이 고등학교 때 한 달 동안 가출을 해가지고 아주 엄마 아빠 속을 많이 썩였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네. 그래도 뭐 우리 저기 백향기 작가님께서 자랑을 많이 하시던데요, 뭐. 어, 할 만하죠. 그래서 구독 눌렀어요. 옆에 앉았다가. 잘하셨어요. 갑자기 어쩐지 목소리가 초대 가서 목소리가 안 들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러면 하고 있다가 대표님 네. 나중에 마지막에 또 라스트로 하는 건 어떨까요? 마냥 기다릴 순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이건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이 지루 하겠어. 그래요. 제가 준비된 PPT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여요. 네, 저는 이번 공저에서 우리 나는 1인 기업 2년차에 월 1,000만 원 번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고요. 저는 직장 생활 15년 하고 이제 1인 기업으로 사업한 지 이제 4월 1일이면 만 2년이 되네요. 저는 나연구소 대표이고 1인 기업 협회 한국작가협회 운영하고 있고 출판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내용은요. 뭐 저도 직장 생활만 오래 했었는데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뭐랄까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뭐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고 미래가 되게 불안했죠. 그렇게 혼란과 방황을 하던 중에 우리 흔히 무자본 창업 뭐 1인 기업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되게 충격이었죠. 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대부분이 작가, 강사, 사업가들이었고 제가 계속 회사에서 보는 사람들이랑은 다르더라고요. 되게 밝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고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나는 되게 초라했었고 그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들이 제가 원하는 삶이라고 알게 돼서 이제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따라하면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이 안정된 줄 알았더니 되게 불안정한 곳이더라고요. 이 월급이라는 마약 때문에 정말 시간을 저당 잡히는 거죠. 어차피 회사로 나와야 되는 곳인데 회사를 나오면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직장이 안정된 곳이 아니라 되게 불안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자본 창업회사 버터플라이라는 데를 알게 된 사연을 이렇게 적었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이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무자본이 가장 거대한 자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뭐 큰 준비가 안 되었지만은 이렇게 무모하게 어떻게 도전했죠. 사표를 내고 1인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뭐 많이 힘들었죠. 뭐 준비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뭐 퇴직금 6,000만 원 다 까먹으면서 많은 후회와 번민을 거쳐서 또 전자책 과정을 하게 되면서 좀 잘 분리했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이제 제가 1인 기업을 하게 된 계기, 사연, 하는 방법들 또 1인 기업 비전들을 이렇게 진솔하게 저의 경험을 녹여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또 뭐 제 글을 통해서 우리 힘든 직장인들이나 혹은 또 1인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좀 유익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김용주 작가님, 임 작가님. 예. 지금 세 번째 변신이네요. 처음엔 해양경찰이었다가 중간에 주황색 옷 입었다가 다시 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K스위스 옷 입다가 지금은 또 K리그1 FC서울 구단 홈 유니폼을 입었어요. 올해 유니폼이 아니고 작년 홈 유니폼인데 일단 거두절미하고 일단 제가 쓴 파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곳에 나연구소 NA그룹에 스마트 미디어 홍보 전문가로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나 내가 만드는 스마트 영상 하나가 곧 나의 경쟁력이다 라는 전체적인 타이틀을 놓고 네 개의 이야기를 썼어요. 주로 이제 저의 인생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았었고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었고 항상 천방지축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축구공처럼 통통 튀는 그런 성격의 제가 이 스마트폰과 영상 그리고 태블릿을 만나면서 어떻게 바뀌었고 또 이제 나연구소 NA그룹을 만나서 제가 종신 자원을 자청할 정도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주로 쓴 거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경쟁력은 충분히 만들어진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썼어요. 일단 뭐 생애 처음으로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을 때랑 생애 처음으로 UCC 공모전 그것도 단체 부문이지만 1등을 차지했었던 그 기억을
역시 이제 담았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1인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가. 내가 1인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확실한 그 자양분, 즉 화수분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걸 이번에 제대로 알려줬다고 저는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고, 하여튼 끝에 보면 내가 만든 새로운 시도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늘 익숙해오던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그냥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소통하려고 하는 폐쇄적인 사람들은 절대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성공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것 같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방향이 온다고 하는데, 마침 오늘 오전에 우리 그 DID 마스터님이신 송수영 마스터님을 뵙고 오늘 이 책을 한 권 사인과 함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DID 정신으로 만든 아주 대단한 작품이라고 하면서 대단히 그 기뻐하시던데, 지금 이제 온라인 출판 기념회 지금 하고 있고 오늘 또 네이버 책 정보에 등록이 됐고 이제 잘하면, 물론 역시 공저장인 윤서아 우리 대표님의 제노스쿨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1인 기업가다 저자 특강을 물론 하겠지만 얘기가 만약 5월까지 없으면은 5월에 제가 이 우리는 1인 기업가다 물론 이제 공저지만 책 출간한 기념으로 이제 저자 특강을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이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더 높은 곳을 향해 성장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내게 더 이상의 가족은 없다. 이분들이 나의 진정한 가족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언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했는데, 오른손은 이제 우리의 신체 중에서 오른손은 제일 많이 쓰이는 손이고 왼손은 그닥 많이 잘 사용하지 않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왼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입장이고 오른손이 이제 저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하니 결과를 내놓았는데 그게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확 뒤엎는 놀라운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올해는 더 분골쇄신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물론 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우리 우 대표님, 이 대표님,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좌은미우경화 이 체제로 열심히 올 한해 움직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아, 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몰랐네. 이게 성경에 나온 말인지 아니면 우리 성경에 나온 말씀 맞아요. 맞아요. 아 맞다가 우리 격언에 나오는 얘긴지는 저도 참 긴가민가 한데, 어쨌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이 있으니까 네. 더 뭐랄까,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나연구소 NA그룹에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한테는 좌은미 우경화 이 두 날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좌은미 우경화 체제에서 열심히 해서 살아남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왠지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랑 우리 김성래 작가님이 우리 또 잘 아실 것 같은데 그죠?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 부탁하니까. 민 대표님 뭐 책 나오고 주변의 반응이 어땠어요? 앞서도 얘기 그러면 제가 사진으로 담았는데 제가 사진으로 담은 걸 보여드리려면 우 대표님 화면 공유를 죄송하지만 잠시 꺼주신 다음에 저한테도 그 화면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은 제가 그 찍은 사진만 얼른 보여드리고 화면 바로 끌게요. 그래야 되나요? 얼마나 사진이 많길래? 많이는 못 찍었어요. 빨리 주세요. 빨리. 알겠습니다. 잠시만. 뭐 갤러리로 들어갔는데 여기 있다.
아, 이 유명하신 오늘 소병... 예, 오늘 진행하기 전에 오늘 이거 진행하기 전에 오전에 원래 7호선 논현역에 DID 센터가 있었는데 이전을 했어요. 3호선 신사역에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그 고원 빌딩이라고 있는데 그곳 2층에 DID 센터가 이전을 했어요. 저는 이전 후 처음으로 방문을 했는데 뭐 왜 그 송수용 마스터님께 이 책을 드렸느냐. 제가 그 나영구소 NA그룹을 접하기 전에 2018년 5월에 맹장염을 동반한 폐혈증 쇼크로 크게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하마터면 죽음의 문턱,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바로 넘어버리면 그대로 이제 이 세상과 이별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사람들과의 인연도 생기지 않았는데, 다행히 이제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기엔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그 살기 위해서 의지를 불태웠는데, 그런 과정에서 송수영 마스터님께서 직접 이제 문명을 와주셨어요. 다른 분들의 경우는 저기 나 좀 일으켜줘 할 텐데 송수영 마스터님께서 오셨을 때는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뻘떡 일어나는 이른바 DID의 기적을 행해 주신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굉장히 저를 아끼셨는데 이때 이후로 저를 가장 아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오늘 그 마스터님께 이 책을 드리면서 아마 우리 이 책 갖고 저자 특강하는 게 4월에 없을 경우 5월에 아마 최초가 될지 모르겠는데 5월에 이 DID에서 저자 특강 하자 날 잡아서 연락 주겠다 이 얘기까지 떨어졌어요. 송수영 마스터님께 드린 우리는 1인 기업가다 표지 바로 넘기면 있는 그 속지에 사인한 내용을 공개할게요. DID의 정신으로 만들어낸 저희 두 번째이자 최초의 공저 형태의 종이책입니다. 이제 올해 5월이면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고군분투하다가 DID 사람들의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난 지 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에는 항상 DID 그리고 송수영 마스터님께서 함께한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송수영 마스터님께 드릴 때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 이 순간 추가를 하면 좌은미 우경아 이렇게 함께한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추가하려고요. 네, 이상입니다. 좋아요. 아유, 아주 훌륭한 시간을 보내셨네요. 아무튼 뭐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우리 네. 이은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그림책이라는 콘텐츠로 1인 기업이 되다. 저자 이은미입니다. 쑥스럽네요. 아, 저는 그림책이라는 키워드는 아까 대체로 서울 홈 유니폼이었다면 네, 음성을 시켰어요. 말 안 해요? 음성을 시켰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림책으로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줄 몰랐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림책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를 내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그림책으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리를 이제 잡아서 작년부터 되게 바쁘게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기업이라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제가 그냥 일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우경아 대표님을 만나서 이 책을 쓰면서 아, 내가 1인 기업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그러면서 책을 썼는데 공전은 이게 두 번째예요. 사실 이게 두 번째인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써서 그냥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한번 남겨보고 싶다는 누구한테 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남겨보고 싶은 마음에 무턱대고 도전을 했다면 이번에는 정말 이제 말 그대로 1인 기업이라는 이유 그 타이틀을 맞게 좀 쓰려고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쓰면서 뭐라 그럴까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내가 이 책을 쓰면서 아,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살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고단했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살잖아요. 살면서도. 근데 글을 쓰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은미 너가 진짜 많이 힘들게 살았고 그 힘든 속에서도
정말 잘 버텨내고 살았구나라는 거를 이 글을 쓰면서 느꼈었고요. 글을 쓰다 보니까 단독 저서 쓰고 싶다는 욕심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단독 저서 준비 중이고요. 어쨌든 요 글을 쓰면서 제가 작가라는 타이틀에 맞게 좀 그림책으로 또 다른 컨텐츠를 좀 만들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자꾸 다 이렇게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 공저를 쓴 계기가 저한테는 되게 큰또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안에 작게나마 제가 1인 기업을 하게 되면서 1인 기업으로 그림책이라는 컨텐츠를 하고, 그림책이라는 컨텐츠를 하면서 수익화를 내고, 수익화를 내면서 자리를 잡고, 저 나름대로의, 하나의 직함을 얻으면서, 많은 것들이 주변에 이제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글은 또한번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글은 계속 쓰면 쓸수록 저를 더 꾸준하게 성장시키는 것 같고, 제가 성장을 하면서 또 다른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서, 요번 이 그림책이라는 컨텐츠가 저한테는 아마 제 인생 50년 인생 중에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새로운 것들로 인해서 제가 또 다른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저한테는 그런 의미의 책, 그런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준 책,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컨텐츠 이제 많이 이제 1인 기업을 하면서 힘들잖아요.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제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저처럼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어서 펜을 들긴 했었어요. 나도 이렇게, 이런 나도 버텨내고 이렇게 했으니 당신들도 다할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좀 메시지를 주고 싶었고,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표를 세우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생활이 달라지고, 나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좀 바꿔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어쨌든 진솔하게 저의 있었던 일들을 좀 풀어냈고, 그렇게 풀어냄으로 인해서 도움 받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이제 숨기거나 이렇게 좀 가리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러고 싶진 않았고, 진솔하게 보여줘서 힘들지만, 그래도 나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할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고. 사실은 이게 무에서 유를 만든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자본도 없었고, 그렇다고 뛰어난 능력도 없었고, 그렇다고 뭐 재산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주변에 인맥도 없었어요. 저는 가진 거라곤 오기, 배짱, 도전, 그거밖에 없었어요. 실행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저처럼 주춤주춤 했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을 냈고요. 그림책에 관련된 컨텐츠로 또 하나 단독 저서를 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경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뭐 인생이 안 힘든 사람이 정말 없지만, 우리 매 대표님 사연도 들어보면은 정말 이게 정말 드라마,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아무튼 그런 거를 잘 이기고 무시하는 모습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주변에 오늘도 그 뭐야, 서평 몇개 보니까 되게 서평들이 되게 감동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던 그게 있는 것 제가 원래 같아요. 어떠셨어요? 처음 공전했을 때도 그런 걸안 해봤거든요. 그냥
주고 뭐 책 달라 그러면 주고 이렇게 뭐 광고나 선전이나 이런 것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지 않나요? 내가 쓴 거를 누군가 이렇게 좀 내비춰진다는 게 되게 이제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어찌게 보면 그래서 네네. 그런 게 없었는데 요번에 우 대표님께서 이거 한번 내보라고 모집해서 보라고 드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평 모집해가지고 올렸었어요. 블로그에 올렸는데 뭐 나름 저도 이제 오픈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있는 분들이 읽고 싶다고 달라 그러는 분들이 몇 분 계셨고 진짜 서평단이신 분이 비밀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책을 되게 이제 용기가 없으셨던 분 같았어요. 그런데 1인 기업이라는 컨텐츠를 막 조사를 하다가 제 블로그가 뜬 걸 보고 서평이 올라와서 왔더라고요. 한번 이제 하고 싶은데 해주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여기 책을 인터넷 서점 세 군데랑 블로그랑 이렇게 해가지고 서평단 저기를 하겠다고 올려주시겠다고. 그래서 이게 웬 행제지 싶어가지고 당연히 드리겠다고 해서 책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서평이 올라왔는데 너무 진솔하게 너무 정말 감동적으로 쓰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분이 1인 기업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춤주춤 도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 많이 이 책이 도움이 됐다고 그리고 이 책을 쓰신 저자 작가분들의 삶이 오롯이 이제 느껴지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고 고맙다고 저한테 이제 비밀 댓글로 또 이제 다셨는데 제가 이제 그거 후기 쓴 것도 제가 따로 이제 저도 블로그 후기를 바로 써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또 날이 있네요. 어떤 누군가가 서평단이 제 글을 서평을 해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참, 기분 좋더라고요. 네, 보람이 있었을 것 같고 앞으로 정말 이제 직장은 이제 언젠가 나와야 돼. 은퇴가 보통 뭐 마흔 후반, 50반이기 때문에 점점 더 1인 기업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아마 저희 책이 두고두고 많은 분들에게 귀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신 우리 김민철 작가님께서 우리 장사라는 수업료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주셨고요. 김민철 대표님은 우리 일산에 있는 수제족발집 운영하시는데 되게 사업 마인드가 좋으신 대표님이라서 정말 기대가 우리 또 한참 기대가 되는 대표님 작가님이십니다. 말 빨리 안 넘어가네요. 아이고. 자 다음 우리 널리 사람을 이렇게 알아 전선미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아이 부끄러워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좀 부럽네요. 처음 해봐요. 다들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 책을 쓰기 전에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보험 영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 우경화 대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은 사실 20대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참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주변에서 책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조금 이제 실행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딱 진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 했는데 책을 쓴다는 게 사실 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좋았던 점은 제가 그냥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쭉 이제 제가 일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일들을 내가 해왔구나라는 게 좀 정리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 예. 그리고 저는 1인 기업이라는 게 그냥 되게 막연하게 그래 보험 설계사는 어쨌든 개인 사업자니까 1인 기업이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일 중에도 또 다른 1인 기업의 일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을 쭉 이제 나열하면서 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너무 2021년이 엄청 빨리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룬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자격증도 두 개 따고 또 이 책을 낸다는 게 사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 1년 내내 준비를 해서 내는 경우도 되게 많고 한데 지금 이제 우경화 대표님 덕분에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제 노력은 아주 조금 들어가고 또 이렇게 그 대표님 덕에 좋은 게 생긴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1인 기업이라는 거는 좀 어쨌든 자유롭다라는 게 좀 자유롭고 내가 좀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1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뭐를 해야 내가 발전을 하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딱딱하긴 한데 이런 원칙을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1인 기업을 하려면 어떤 그 기본을 가지고 해야 어쨌든 성장하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더 많이 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7원칙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제가 이제 글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넣었던 거는 이제 보험 설계사로서의 자부심, 어떤 자부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객을 만나거나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나에 대해서 어필을 할 때 내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어필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건 이제 보험 설계사뿐만 아니라 1인 기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에다가 이제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은 1인 기업가로서 연차가 어떻게 됐느냐. 생각해보니까 제가 20대부터 이제 그 학습지 교사를 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수업을 다 주도해서 해야 되고 스케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을 쭉 이제 나열하면서 나는 이렇게 내 커리어를 쌓아왔다 그런 얘기들을 좀 이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 기업가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다 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면 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주변에 뭐 가족분들이나 고객분들 반응이 어땠어요? 아직 저 책 홍보를 많이 못했어요. 이거를 저는 책을 너무 아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그렇게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이거 책 줬는데 집에서 그냥 굴러다니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이걸 어떻게 제가 활용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직 홍보를 많이 못했어요. 네. 아무튼 뭐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뭐 우리 50분이 많아 보여도 정말 우리 평생 나눠줄 거니까 너무 급하게 막 주지 말고 길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정말 주고 싶은 사람만 주면 돼. 아니 이게 저는 이제 처음에 제 생각은 가족, 지인, 동료 이렇게 딱 나누면 50권 모자라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책을 받고 나눠주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 책 안 읽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 책을 좀 나는 주고 싶다. 같이 있게 쓰고 싶습니다. 네, 조급하게 주지 말고 어차피 평생 하고 있다가 앞으로 새로 생긴 인연들한테 선물도 줄 거니까 앞으로 우리 서로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갖고 있다가 정말 주고 싶은 사람만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나는 잘하시는데요, 왜? 그러니까. 그래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다음 우리 나는 행복 생활 부스터다 양서연 작가님. 아, 네. 안녕하세요. 양서연입니다.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된 게 저한테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행복한 일이고요. 맨 처음에 우경화 대표님께서 책에 대해서 같이 공조를 말씀을 해주셨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1인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이 불투명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 대해서는 한계가 느껴졌고 사업자는 내기는 했는데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 많이 막막했었는데 오히려 책을 계속 써나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분명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대해서 반성도 해보고 또 어떻게 내가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계기를 찾는 하나의 그 정말 보석 같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복생활연구소라고 처음에 이름을 지었을 때는 모든 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한부모 가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부모 가장이어서 많이 위축되어 있고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생활하고 또 책도 보여드리면서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자신감 있게 생활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여러 공덕해주신 분들, 작가분들 이렇게 만난 것도 저에게는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혼을 하고 나서 고난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넘어서는 그 과정에서 더더욱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 선택의 과정이 지나왔기 때문에 현재의 제 양서연이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여정에 대해서 앞부분부터 처음 이혼 단계에서 경력이 단절되고 경력이 단절되었을 때 최저시급을 받는 이 순간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선택했던 방송대 입학이 저에게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께서 많이 힘든 상황인데 굳이 왜 학교를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리기도 했는데 오히려 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았을 때 방송대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더 승진을 할 수가 있었고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지식적인 부분도 많이 충족이 됐어요. 그러면서 방송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고 그런 그 한 번의 그런 열정에 대한 쾌감을 느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학과까지 들어가서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과정이 이어졌었던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저 스스로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말 잘할 수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그런 자신감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충분히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장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편견이라던가 제약이 굉장히 많고 시스템에 갇혀있기 때문에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나이가 들수록 위축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1인 기업이었었고 1인 기업을 통해서 제가 원래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저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됐어요. 그 깊이 고민한 내용이 지금 행복생활 부스터다라는 이 명제로 귀결이 된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부자가 되는 모습 그리고 한부모 가장이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은 강점 여신이 돼서 강점을 활용해서 자긍심을 갖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 단초가 된 것이 지금의 공덕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하게 오래도록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면서 간직하고 싶은 귀중한 책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함께 출판기념회를 하는 이 시간도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양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정말 최근에 또 직장을 퇴사 정말 1인 기업가가 딱 네. 뭐 되는 시점에 책이 나왔는데 의미가 남다를 네. 것 같았었는데 어떠셨어요? 타이밍이 딱 절묘하네요. 아, 네. 정말 계획했던 것처럼 타이밍이 절묘하게 퇴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책이 나오게 돼서 제가 브랜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예,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여정을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주변 분들에게도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추천을 하면서 아, 1인 기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도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이번에 그 방송대 경영학과 강의 맡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책도 좀 많이 드릴 수 있어서 저한테는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요새가.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 작가님처럼 어떤 뭐 경력이 우리 단절된 여성분들이나 간부모 계신 그런 여성분들이 네. 많이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그분들을 네.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기대가 되네요. 정말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같이 수고해 주셨어요. 네, 다음 우리 줄탁동시 정세현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보다 내일보다 아 다시 할게요. 제가 소개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한 아름다움을 드리는 두피 항노화 전문가 정세현입니다. 이렇게 늘 저에게는 고객이 가족이자 친구이자 그러거든요.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1인 기업 이꼬르 저에게는 이제 줄탁동시인데 1인 기업을 하게 된 그런 동기가 아, 내가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을 포기를 하고 혼자 아, 이제 샵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이 정립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인 기업을 하는데 이제 1인 기업이기 때문에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이제 춤까지 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1인 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떤 규모를 가지고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거를 1인 샵으로 전향하는 거냐. 이거와 이제는 1인 전문가 시대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엄청난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쓰면서는 내가 1인 샵을 하게 되는 어떤 그 생각에 대한 그 정립이 딱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가 샵을 1인 샵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또 이걸 하고 있더라도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또 왔을 때는 그것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제가 또 좌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1인 전문가 시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원석을 1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갈고 닦아서 얼마든지 빛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1인 전문가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이 기업을 이길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물질적으로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일반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충성 고객을 평생 고객으로 함께 가는 시스템은 거뜬하게 대형 프랜차이즈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인 기업이라고 해서 1로 시작해서 1로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혼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나랑 똑같은 직원을 이제 복제해서 그 수익이 이제 배가로 되는 이러한 이야기의 스토리는 제가 또 사장이니까 희망이다라는 공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 기업이다라는 거를 연결을 해서 조금 더 확장된 이야기를 사장이니까 왜 희망인가 그거 내용을 연결해서 쓰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정이니까 희망이다. 기대됩니다. 그 우리 정 작가님 제가 전에 뵀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큰 변화가 많으셨잖아요. 그 얘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생기신 변화가? 아, 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직원들이 3명이 있었는데 이제 이제 1년이 되어 코로나 시작 1년이 되면서 직원들 급여를 못 주게 된 상황이 되는 거예요. 6개월 이상 직원들 급여를 못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고요. 그러나 월세는 계속 나가야 되지. 직원들 줘야 될 거니 계속 누적이 됐지.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하면은 그 우리 같이 있는 직원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아침이 되는 것이 눈을 떴는데 아침인 거예요. 얼마나 그 실망스러웠던지. 그래서 직원들 내보내고 혼자 맨날 슬퍼하셨죠. 예, 네, 그러다가 내가 아이들을 잡아놓는 것이 오히려 애들에게 희망을, 그래도 미래를 내가 죽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폐업을 할 때 제 손에 단돈 10만 원도 없었어요. 10만 원도 없이 폐업을 하는 그런 과정과 동시에 1인 샵을 오픈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기적과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네, 그게 가능했었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우리 황순희 작가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 이제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이 철거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세훈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이제 이거 철거 비용은 나중에 줘도 돼. 그래서 거기에 용기를 받아서, 왜냐면 33평의 두피관리센터를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철거 비용이 정말 600, 700 나가는 거예요. 또 원상복구도 해줘야죠. 그러니까는 이 센터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 비용 때문에 또 그만두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그만둘 때도 그만둘 수 있는 체력이 있을 때 그만두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도 이미 지나가 버렸었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이제 좀 황순희 작가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오픈하는 것도 제가 설계를 했어요. 궁합은 통하더라고요, 궁합이면. 그래서 제가 목공일, 그 다음에 설비, 전기, 이거를 제가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람을 직접 찾아서 같이 얘기해보고 가격 맞춰주는 사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28평인데, 인테리어 비용을 2천만 원도 안 들었어요.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밝고 에너지가 넘치셔서 그런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았었는데 다 그런 거를 겪고 지금 부탁에 이제 잘 하고 계시네요. 대표님 말씀하신 그 네. 우리 사장이니까 희망이다 해서 다 잘 살게 들을 수 있겠죠? 히로 해락에서. 아, 네. 그러겠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정세현 작가님이 또 아이디어를 주셔서 지금 7편은 저희가 이제 사장이니까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장님들의 희로 애락이라는 키워드에서 정말 사장님들의 기쁨, 슬픔, 희망, 감정을 담은 책을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주변에 사장님들 계시면은 많이 소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사장이니까 희망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성래 작가님 차례 같은데. 네, 우리 김성래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도착해서
너무 제 이야기만 하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면서 이렇게 버스를 타면서 왔는데요. 저는 인생에 조금 제 자서전을 써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나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우경아 대표님을 만나고 전화를 이야기도 하고 마음을 잡고 이렇게 책을 써내려가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다 쓰고 나서는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더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좀 정리가 잘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서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쓰다 보니까 앞에는 제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뭐 철부지 없는 아들 호기심 많고 뭐 손 드는 거 좋아하고 앞장서서 무언가를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무턱대고 선생님은 안 돼 라고 하는데도 그냥 가서 무언가를 내가 저걸 꼭 갖고 싶으면 꼭 그것을 위해서 어떤 꼼수를 부려서라도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런 규칙을 어겨가면서도 네 그랬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네요. 제가 중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고 입시 준비를 그 전에 하면서 그때부터 좀 생각이 들었던 것이 내 주위의 친구들이 저 친구들은 참 무언가를 잘 하는 것 같은데 꼭 그 대학이 먼저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친구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만 하지 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그렇게 딱 맞는 대학이 아닌데 제 옷을 입은 것 같지 않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 뭐 학교 성적은 또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 졸업 시즌이 되면서 제 친구들은 또 제가 생각하기엔 꼭 그 직장을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대학을 나오고 이 곳을 졸업을 하면 꼭 그 직장에 가야 한다라는 그런 뭔가 틀에 박혀 있는 것 때문에 항상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나도 그럼 그렇게 할까? 라면서 좀 길러진 사회인이 점점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도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을 되게 좋아해서 제 전공과는 다르지만 교육기관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뭐 급여나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것이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가 저를 조금 이 회사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또 코로나랑 맞물려서 제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퇴사를 하면서 이제 정말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내 장점이 뭐였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한 반년 정도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과 대화를 되게 많이 했고요.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소 주제에도 이렇게 적었었는데, 정래야, 적당히 살면 적당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어머니께서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엄마 저 그냥 편한 직장 들어가서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월급쟁이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그냥 머리를 탁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뭘까요?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어머니께서 이제 너가 어렸을 때부터 참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무대를 내려오지 않고 마이크도 내려놓지 않고 뭐 내려오더라도 다시 그 자리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너가 있었고 너는 노래도 참 잘하고 남들에게 이렇게 너를 보여주는 것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성경을 너가 읽으면서 마음을 좀 다잡아보는 건 어떻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저의 20대의 목소리로 녹음이 된 성경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눈이 앞이 잘 안 보일 때 너의 20대로 목소리로 녹음된 성경을 듣고 싶다라고 하셔서 아 내가 그게 엄마의 소원이라면 제가 뭐 어릴 적에 잘못도 많이 했으니까 제가 녹음해드릴게요 라고 이제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경 녹음을 해서 거대 플랫폼에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올리고 나서는 사실 기대는 많이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3개월 제가 한 6개 동영상을 올릴 때쯤에 갑자기 많은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유튜브로 너무만 그냥 엄마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려고 했던 그냥 큰 아들이 다른 기회를 또 찾게 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다른 분야에서 또 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게 되고 지금은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나레이션을 뭐 전문적으로 하는 배워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저를 또 좋게 봐주셔서 많은 이렇게 성경 관련된 그리고 성경에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서도 좀 녹음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됐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이제 제가 회심을 하고 이제 더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학년이고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성경도 녹음하고 또 다른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노래도 녹음하려고 하는 저는 1인 크리에이터입니다. 이상입니다. 와우. 야, 이 목소리가 잔잔해. 참 듣기 좋네요. 아, 죄송합니다. 주무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김성래 작가님은 어머니께서 저희랑 같이 우리 엄마랑 취미를 하시고 우리 백향기 원장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제 집안이 어머니 또 유치원 원장님이시고 아버지도 군인이셔서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러잖아.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라서 아드님한테 기대가 컸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기대와 부담 때문에 이렇게 고등학교 때 한 달씩 가출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땠어요?
그때는 이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대가 생각보다 많으셔서 네 그 기대를 제가 네 다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장남이라서 그 기대가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러웠었는데 좀 공감이 되는 지점이 있고 이번에 책 나오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나 주변의 반응들이 어떠셨어요? 이 책이 나오는 이 시점에 제 좀 오래된 여자친구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퇴사를 준비하고 1인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주면서 제가 이제 첫 책이다 보니까 막 사인도 해줘야겠고 막 사인하면서 막 이렇게 글도 이렇게 적었거든요. 네. 그 친구가 제가 쓴 글을 이제 그때 이제 처음 본 거예요. 아. 보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제가 집 가서 다른 분들 것도 꼭 읽어보겠다. 자기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되게 많은 도전이 될 것 같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제일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마침 여자분께서 어쨌든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책을 주니까 얼마나 또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도움 많이 될까 너무 뿌듯하네요 타이밍. 네, 맞습니다.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덤덤하십니다. 무덤덤하신데. 다 읽어보신 것 같으세요. 읽어보시고 너의 인생에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였니? 라고 저한테 질문을 먼저 하셨었어요. 일단요. 책이 네. 사실 책을 보고서 너무 이뻐가지고 처음에 깜짝 놀랐고요. 다른 분들 써주신 것도 다 읽어봤는데 정말 너무 지금의 저한테도 또 다른 도전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뭐 책이 주는 게 글을 말해서 혹시 정리가 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뭐 지금도 물론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글을 매일매일 많이 쓰니까는 되게 이렇게 막 저절로 말이 나온다 그래야 되나요? 딱 중반에도 그런 신기한 느낌들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생각 정리하는 데는 글쓰기 만한 게 없더라고요. 우리 양성환 작가님께서 유튜브 이거 만나고 물어보시는데 채널 한 유튜브 채널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그 이거 이 링크 맞는 건가요? 아 잠시만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채널 이름 제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채널 이름. 네, 성경 읽어주는 큰아들입니다. 성경 읽어주는 큰아들. 제가 얼굴이 없습니다. 원래 얼굴이 없이 계속 활동을 했는데 맞아, 얼굴이 제가 안 나왔어요, 거기에. 사진을 찍는 것도 뭐 다른 곳에서 제가 얼굴 공개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책에는 얼굴을 담고 싶더라고요. 담아야죠. 우리 양성환 작가님께서 썸네일 넣으시면 구독자가 2배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아이고. 아무튼 뭐 아직 30대시잖아요. 네, 올해 30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30대인데 책을 내봤다는 경험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두고두고 어떤 성취감과 재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 작가님들 발표는 다 끝났고요. 우리 참가자 우리 들어보신 분들 한 말씀 소만 들어보면 우리 양성환 작가님 뭐 한 말씀 가능하세요? 우리 작가님들 어떠셨어요? 우리 양 작가님도 지금 우리 같이 5편 쓰고 계신데 한 말씀 해주실래요? 조회수가 300만. 우리 저기 뭐야 성례 작가님 그 유튜브에도 우리 책 한번 소개 한번 해야겠는데요. 제가 책을 냈습니다. 그 완판되겠는데 200권 뿌렸으면 하루만 다 나가겠는데. 제가 조만간 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뭐 저는 구독자가 500명인데 아무리 그 찍어도 책이 안 팔리더라고 나는. 우리 파워 유튜버께서 해주시면은 뭐 200권 금방 부탁하겠네요. 또 품절되고 착한 책 팔아야 돼.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뭐 황순희 작가님 이제 또 7편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뭐 우리 또 출판 기념회 다음에 할 건데 오늘 좀 용기 좀 많이 받으셨어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미래의 황순희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1인 기업가다 그냥 솔직히 아무 기대 없이 읽었는데 하나 한 분 한 분 글을 읽으면서 제가 사실 너무 많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작가님들 뵙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사인도 받고 싶고 또 그래서 그때 모임 때 나갔었는데 너무 그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초대해 주셔서 또 제가 낄 자리 아닌데 자꾸 이렇게 켜서 미리 이렇게 많은 좋은 에너지를 받고 정보를 듣네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까지 이렇게 각자의 또 소견들을 또 들으니까 더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줄쳐가면서 모든 분들의 작가님들의 글을 정말 제가 정성껏 읽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황 작가님도 한 두어서 달 뒤면 이 자리에서 이제 발표하고 계실 거예요. 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오프라인 모임 때 뵀었는데요. 저희 막 모든 책을 다 보면서 좀 감동이어서 이렇게 막 줄까지 가면서 열심히 보시면서 정말 글을 낸 보람을 많이 느끼게 해주신 우리 멋진 작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뭐 양승환 작가님이나 뭐 한 말씀 가능하세요? 우리 김정미 작가님. 네, 어려우시면은 일단은 넘어가고요. 아이고, 우리 김 작가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김미조 작가님. 우리 춤으로 1인 기업 하시는 우리 대표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김미조 작가님.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만급 다 발표 끝나고 이제 김 작가님 발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제가 요 PPT 올려드리면 그거 봐가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대표님 소개랑 책 내용 소개 소감 발표해 주시면 되거든요. 우리 241페이지. 제가 지금 네. 제가 지금 말을 못해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제 강의 끝나고 인자 들어왔는데 네. 혹시나 싶어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얼굴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확진이 돼가지고 아이고, 어제부터 아이고. 너무 목이 아파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쉬시지.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아이고, 열정 대단하셔요. 알겠습니다. 얼굴 뵙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네. 네.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대표님. 그러니까요. 우리 김 작가님도 책 내느라고 많이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김미주 작가님 에서는 우리 춤으로 우리 사회복지 1인 기업을 한다고 쓰셨는데요. 우리 마산에 계신 뭐 댄스 전문가신데 이렇게 춤을 통해서 1인 기업 하고 계신 거 하고 또 지금은 사회복지 준비하고 계신 것들 진솔하게 내용을 담으셔가지고 오늘 글쓰기 많이 어려워하셨는데 또 잘 이겨내셔서 참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양 대표님 말씀 못하시고요. 네. 그럼 우리 아까 우리 소리가 안 들려서 우리 맞아 못들 우리 윤지원 가수님 아까 소리가 안 들려서 아쉬웠어요. 지금 어때요? 또 안 들려? 안 들려. 왜 평소 잘 듣는 걸 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요. 아예 안 들려. 뭐가 앰프 이상 있나 보다. 안 들려 안 들려. 된다 다시 안 들리세요? 지금 들리세요? 들리네. 이제 들려 이제 들려. 지금 들려. 이제 들려요. 아까 왜 그랬지? 아 들려요? 네. 네네 이제 들려요. 근데 끊겨. 네. 아 끊겨요? 아 여기 인터넷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뭐가 인터넷이 안 좋은가 봐요. 그러면 아, 스마트폰으로 좀 잡아볼게요. 네. 아,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아, 그러면 그 네, 네, 네. 아, 제가 아까 방송 사고가 났는데 그 방송 사고가 왜 난지 알겠어요. 왜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노래 이렇게 이거 공연 두 개만 하고 예, 이제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다른 또 일정이 있었어가 매주 수요일 날은 좀 일정 이 시간에 제가 다른 거를 예, 하느라고 일정이 있어서 근데 이게 방송 사고가 난 게 일부러 방송 사고가 났나 봐요. 오늘 정말 그 대표님들의 한 마디 예, 하나하나 듣고 정말 너무 네, 제가 오늘 너무 귀한 시간 예, 느꼈구나 이런 생각이 돼서 이렇게 예, 마음이 되게 따뜻하고 네, 네. 아무튼 오늘을 잊지 못하는 날로 예 됐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영상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근데 한번 제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근데 화질이 좋지 않아요. 이게 뭐 어떻게 뭐 돼갖고 오늘은 좀 네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제 유튜브 그 시니어 스타 가면 대표님 네. 어떻게 제가 할까요? 어떻게? 바로 네, 지금 공유, 올린 거 있거든요. 네, 화면 공유 해주시면 돼요, 직접. 네. 화면 아, 제가 가능. 지금 하면 될까요? 네. 예, 그러면 그 제가 곡을 하나 대표님들을 생각하면서 예, 이런 기업 마우스를 빼고. 그 사람 씨가 뭘 영상을 만드셔서 또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대표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또 게스트잖아요. 게사스타잖아요. 그래서 한 곡을 생각한 게 있어요. 네, 혹시 공유 보이시나요? 공유 중.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뭐야? 야. 보이나요? 네. 네. 네, 그래서 노래는 예, 어떤 노래가 생각나냐면요. 그 젊은 그대 아시죠? 젊은 네. 그대 네, 요 노래를 제가 생각이 났어요. 다 이렇게 대표님들 같으셔서. 요 노래를, 개사해서 부를 건데요. 딱 하나만 바꾸면 돼요. 다른 거는 바꿀 게 전혀 없더라고요. 이 가사가. 딱 1인 기업에 맞는 주제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바꾸냐면 젊은 그대를 1인 기업으로만 바꾸시면 돼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1인 기업, 잠 깨어라. 1인 기업, 1인 기업. 네, 요거 이렇게 불러 주실 거죠? 네. 네. 네, 그럼 이제 한번 예, 크게 신나게 한번 불러 보실게요. 잠시만요. 틀어 보겠습니다. 네. 예, 고! 소리 공개 누르셨죠? 들리시나요? 소리 공개 누르셨죠? 아, 소리 공개 안 됐어요. 이거 소리 공유? 네, 소리 공유가 어디서 썼죠? 풀었다가 다시 공유하면 왼쪽에 소리 공유 체크하고 공유 누르시면 일단 줌 풀었다가 아 여기 소리 공유 있네. 예. 네, 그거 체크. 공유. 그러면 다시 들어가 볼게요. 아, 지난주 지금 하겠네. 나요? 나와. 들리시나요? 네. 자, 박수. 소리 커요? 네, 잘 들리네. 1인 기업. 자, 노래 몸을 맡기세요, 좀. 어? 긴장 풀고. 알려가자. 네,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보석보다 찬란한 우지개가 살고 있는 내일의 희망이 우리를 부른다. 여기서 1인 기업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1인 기업 함께 오라. 1인 기업 함께 오라. 사랑스러운 1인 기업 아
축하한다. 좋다. 오, 좋아요. 자, 몸을 맡겨. 우리 딸 잘 춘다. 와, 우리 선미 쌤 딸 너무 잘 추는데. 축하한다. 젊음의 희망이 마시자. 잘 만들었네, 영상. 저버리지 않네요. 역시 윤짱. 언제 만드셨어요? 아, 네. 제가 네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윤짱짱. 네, 멋지세요, 다들. 정성이 많이 들어갔네요. 네, 끝입니다. 저거 한번 해야죠. 우리 또 쪼이고 한번 하죠. 쪼이고. 우리 대표님은 쪼이고를 원해. 네, 쪼이고 안. 네. 안 돼요. 아, 저 진짜 아이고. 왜 저러나 몰라. 그러니까요. 잘 쪼여줘야 네. 되는데. 아유. 너무 신나네요. 아, 저 김성래 그 대표님한테 뭐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아, 제가 그 성경 낭독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낭독하려면 뭔가 이렇게 뭐 있어야 될까요? 그 성경 읽어주는 딸 이런 거 어때요? 저 이게 그 하나 갖고 와도 될까요? 이모. 성경 읽어주는 이모. 뭐, 아, 이모는 애기들이 아닐 것 같고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 나도 이제 좀 검색어 가능성 있어. 유튜브 그 검색창에 검색어 치시면 성경 읽어주는까지만 네. 치면 그 뒤에 아빠, 삼촌, 이모 되게 많습니다. 아, 이미 그래서 아마 더 끝났어. 창의적인 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성경 읽어주는 게스타. 네, 아, 저 목소리는 좀 괜찮지 않나요? 괜찮죠. 아, 네,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 대표님 뭐 네, 얼굴 보이게 하세요. 얼굴 보이게. 일단 얼굴 되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지원 대표님도 지금 5편 동원 쓰고 계시니까요. 아마 한 달 반 뒤에 아마 이 자리에서 또 소감 발표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럼 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정말 이렇게 책이 나올 때마다 우리 기념회를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 기뻐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아마 최대의 수혜자는 제가. 아니, 됐다. 네? 아마 최대의 후회자는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가님들 글을 다 보면서 윤지원 정말... 대표님 나이든 딸이에요. 나이든 딸. 나이든 딸. 아이고. 나이든 딸. 잘 어울리네요. 어쩔. 그러니까 우리 윤 대표님도 기독교시니까는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원고를 보면서 정말 제 영혼이 되게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 글과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아마 이 최대의 후회자는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짧게 우리 그동안 진행상 한번 안내 드리고 10시 반 넘어서 마치도록 할게요. 또 나연구소 우리 공저 출판의 저기 뭐야 퀴즈는 리얼 시리즈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들을 담아서
정말 리얼 현실을 담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1편 같은 경우로 내 직업을 소개합니다라는 30명의 작가님들이 직업을 소개하는 책을 써서 우리 직업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학생 취준생들에게 유익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기획을 했고요. 이 책은 나오자마자 우리 자기개발 분야에서 베스트셀러에 한번 올랐던 그런 책이고요. 2편 같은 경우는 이제 17명의 작가님들이 우리 엄마라는 제목으로 정말 엄마에 대한 기억들을 담았었는데 많은 분들 눈물을 흘려드렸고 지금도 그때 못 썼다고 엄마의 우리 엄마 2를 썰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것도 기획을 할까 싶어요. 몇 분은 이미 기용을 하셔가지고 엄마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렇죠? 저도 엄마 쓰면서 엄마 생각 많이 나서 우울이도 했었는데 어떤 우리 아빠는 안 하냐고 우리 아빠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 우리 아빠도 안 하냐고 그래서 또 3편은 우리 이런 취미였대요라는 책을 써서 우리 16명의 작가님들이 또 취미에 대한 책을 썼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취미라도 하나 가지면서 정말 요런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게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취미를 소개하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를 했던 우리 책은 우리는 1인 기업가다라는 책이고 정말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정말 우리 1인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준비하는 분들에게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담았으니까 유익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인 기업이 대세에도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정말 이런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매우 잘 나와서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어이구 사라졌다. 5편, 6편. 그 저희가 지금 5편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6편 같은 경우는 죽음의 주제로 쓰고 있어요. 뭐 돈도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건데 지금 11분이 쓰고 계시고 몇 자리 안 남았고요. 근데 보통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다음 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그냥 죽음은 다음 한다고 올려만 넣었는데 이미 신청자가 몇 분이 생기시는 바람에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같이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가 죽음 편인데 예. 지금 죽음도 벌써 8분이 뭐 쓰고 계시죠. 예. 죽음 편도 정말 기대가 되고 정말 죽음을 직시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다른데 저도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서 같이 기획하게 됐었는데 우리 책도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죽음이 현실이라는 것과 시간의 유한성 또 살아있음이 감사하다는 것을 전하는 책이 될 것 같아서 매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편 같은 경우 우리 아까 같이 계신 우리 정세현 작가님 같이 기획한 우리 사장이니까 희망이다 라는 또 책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사장님들의 희로 애락을 담아서 정말 많은 사장님들의 그런 애환을 나눌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아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고개 끝나면은 뭐 이제 코로나로 변화된 내 인생, 뭐 마음의 병, 건강 등 다양한 주제로 계속 공저를 써나갈 거니까요. 작가님들께서도 또 제 참여도 환영하고 또 주변에 지인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소개해 주시면서 함께 이 출판의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네이버 인물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다 진행하시고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날 31일날 또 줌 특강을 할 거니까요. 그때 인물 등록을 같이 한 번씩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참석 못하신 분들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따라하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귀한 책 내놔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는 출판의 기쁨을 맡기 가시면 됩니다. 주변에 뭐 쌓여서 나눠주시면서 자랑도 하시고 어깨 힘 좀 줘야죠 이제 고생하셨는데. 그래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사진 하나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또 들어요? 또 들어야죠. 자, 색 들어주세요. 네. 아까는 뭐, 해양경찰 오셨는데 지금은 다시 바뀌었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뭐 끝나고 뭐 남는 거 영상 사진밖에 없잖아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때 누가 했나 찍어놔야죠.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다시. 캡처가 잘 안 되고 있네. 자. 아이고 찍었습니다. 내 얼굴만 못 나오네. 다 달라왔는데. 아이고. 네, 이건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뭐 후기 쓰실 분들 편하게 사진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이제 그 아마 2, 3일이면 네이버 책에서 검색이 잡힐 거예요. 오늘 뭐 알라딘 등이 다 올라갔으니까는. 다시 구매 링크도 걸어 놓으시면은 또 책에도 이제 판매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많은 작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꽝 되세요. 감사합니다. 전화 한번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